줄은 몰랐는데 저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지 않네요. 롤이 어쨌든 간에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 저도 아까 안 해봤어요. 이거 퍼즐 게임인데 이 게임 키자마자 이거 나와요. 그냥 키자마자 이거 나와버려. 나 이거 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저기 하얀색깔 원에 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도 게임 안 해봤어요. 키고 바로 껐어요. 이 머리 쓰는 것 같은데. 자, 머리 굉장히 많이 쓰죠. 오케이. 보이시죠? 굉장히 지금 엄청난 두뇌 싸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다. 여기 다 지나간 거구나. 오케이.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아, 내 뇌의 한계가. 내 키보드로 하네. 그냥 내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는데요? 뭐야, 이거는? 어? 저기 뭐지? 이게 뭐야? 어? 그니까 내가 한 걸 그대로 반복해주는 것 같은데, 저기서부터? 시작점에서. 그니까, 시작점에서 니은으로 움직이면 쟤도 니은으로 움직이는 거지. 기억으로 움직이, 그니까 기억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도 똑같이 기억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또 기억으로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무한으로. 아, 그러면은, 아, 야, 잠깐만.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지. 야, 아, 이런 거구나. 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굳이 저거 동거할 필요 있나? 안 되네? 무조건 이리로 가야 되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잠깐만. 틀렸어. 저길 통과하라고? 여기도 안 되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여기서 방향이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래로 또 갈 수 있나? 아! 아래로 또 가지는구나! 아! 아래로 다시 가져요! 왔던 길 다시 갈 수 있어! 아! 어쩐지 불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한 칸, 두 칸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런 같은 건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재밌다. 그럼 여기서는 안돼. 어, 두 칸을 내려가야 돼. 두 칸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데? 뭐지? 일단 보자. 한번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면 모자르잖아. 아, 저기 뻗어나가는구나. 아,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많을 쪽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최대한 많이 그냥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저기가. 잠깐만, 이거 뭐지? 야, 이거 머릿속에 있다, 이거. 잠깐만. 여기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어, 저기도 가면 안 돼?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될 거예요. 어, 저거 뭐야. 아깝다. 이 쉽다고요, 이게? 이거 뒤집어. 어, 여기 또 가지네? 아까 안 가졌었는데? 이러면 된 거 아니야? 아까 이거 안 가져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어, 뭐지? 아, 뭐지? 안 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저 점을 빙글뱅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게 뭔 소리야. 어, 막혔어. 그니까.
이 선이 밖으로 나가면 저기 꺼져버리잖아. 그치? 안 되는데? 시작점을 빙글빙글 생각, 그니까 저 알아요. 그니까, 아, 마우스가 안 나오지, 지금. 그니까 저 동글동글한 게 시작점이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로 한칸 가면 안 돼요. 그냥 끝나버려, 이렇게. 아래로 한칸 가면 안 돼요. 절대 쉽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안 되잖아. 저기 지나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볼까? 혹시? 우, 아래, 좌좌, 이거요? 뭐야, 잠깐만. 아, 와, 야, 오, 감사합니다. 잠깐만, 왜지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알겠다. 존나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그럼 왼쪽이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위로 한칸갈 거고, 오른쪽 한칸갈 거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네. 위로 두칸 가야겠다. 그렇지, 위로 두칸 가고, 이렇게. 자, 와, 이게 머리를 써야 되네. 존나 어렵네. 일단 아래로 한칸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왼쪽 아래로 한칸 가고 왼쪽 하고 여기도 이렇게 됐다. 아, 그렇지. 오, 완벽해요. 또로킹 방송을 열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로 오른쪽 가버리면 안 되네? 이렇게 가면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저기도 위에 퍼져나가지 않나? 저기 나가버리잖아, 선이. 안 되지. 맨 여기가, 맨 오른쪽에 나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아니, 이거 1100원인가 그래요. 무료는 아니고요. 1100원인가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 가겠죠? 그치. 네, 플레이트란 게임입니다. 방제 적어야겠다. 방제 게임 이름 안 적었구나. 플레이트. 됐어. 그리고, 와,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끝 아닌가? 이렇게? 오케이. 여기 좀 쉽네. 그리고 여기는 위로 한칸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맨 오른쪽에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네, 다행이다. 어디 보자. 똑같네, 이거는. 원래 똑같네. 아, 이 아저씨 이거 아이디어가 후달리나? 그렇지. 어? 저건 뭐야? 지나가면 안 되는 건가, 그냥? 정지선이 있네? 이제 이런 퍼즐 요소들이 점점 합쳐지면서, 진짜 어려운 퍼즐이 나오는 거야. 이런 요소가 다 합쳐지면서. 아니, 뭐야, 틀렸다, 이거를. 이 단순히 퍼즐 하나 가지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게 조합이 되면 정말 어려워져요, 이제 슬슬. 이거는 뭐 거의 이제 학습용이죠. 저길 지나가지 않게 하라, 뭐 거의 이런 식인데, 앞에 있던 걸 합쳐지고, 나중에 또 새로운 퍼즐 요소 나올 거야. 이것처럼. 이것처럼. 자, 이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야죠. 아, 잠깐만. 틀렸다. 이거 틀렸다. 다시 하자. 이건 그냥 왼쪽으로 그냥 가면은 저 정지선에 밟히니까. 이렇게 가면은 얘가 또 위로 가서 왼쪽 가겠죠. 이렇게. 와, 진짜 약간 위트니스 같다. 위트니스인데 3D 없는 위트니스. 이렇게 하면 되나, 그냥?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두 군데를 가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그냥 위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서 오른쪽 가도 안 돼. 저기서 갈라져야 된다고? 불가능한데,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지? 그치. 이거는, 뒤로 가서 오른쪽 안 되지. 난 나가지지. 뭐지? 저 위에서 두칸 가서 갈라져야 되는데? 잠깐만, 한칸두 칸이지. 한칸두 칸이니까. 이렇게 하고 두 칸이면은 두칸 가지. 그럼 위로 두칸 가서 넓어. 아, 맞네,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패턴을 반복하는 거니까. 얼굴 왔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위 왼쪽 그냥 위로 가면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해보자 한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EACD님 감사합니다. 저건 또 뭐야? 또 새로운 기능 나왔다. 무조건 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니까 원래 꼴인 지점이 원래 그냥 무조건 닿았는데 저 벽이 닿으면 안 되나 봐. 와, 나왔다 나왔어. 이상한 거 나왔다 이제. 슬슬 이상한 거 나온다. 이제 나중에 이거 때문에 정신 나가겠는데? G. 저 때문에 정신 나가겠는데요? 자, 여기서 맨 아래가 시작점이지. 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그렇지. 빡중 곽이 슬슬 나온다고?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간 다음에. 아, 아니다. 아, 이렇게 되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벽에 부딪히겠다. 위에. 안 부딪히네? 안 부딪히는구나, 저기 위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응? 아, 실수, 실수.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 완벽해. 게임 이름 방지 써 있습니다. 플레이트. 왜또두 개죠? 설마 이제 양쪽이 다른 게 나오나? 지금은 똑같은 거 나오는데. 아! 야, 이거 그거잖아! 그 뭐야! 아까 말했던 게임 그거 뭐야? 그럼 똑같네! 위티니스, 그래. 위티니스는 똑같네. 위티니스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 있어, 이런 거랑. 그니까 이걸 한 그림, 와, 이건 시작점이 다르네, 또 이제 아예? 와, 극혐입니다. 와서 가서 먹어두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한번 동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번 먹어두는 거야. 이것도 한번 먹어두고, 이것도 먹어두고, 이렇게. 아니, 내가 상관없구나. 세개 나와? 야! 이 먹어두고, 먹어두고, 우리 이거 먹어두고. 지금 사람들,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눈알이 왼쪽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어? 와, 이거 또 뭐야. 아니, 자칫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페이크야. 그리고 그날 페이크 당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간 다음 위로. 와, 야 뭐야? 야 이게 같은 거라 생각이 안 돼. 나 이제 실은 다른 걸로 보여. 그냥 객관적인, 아 그냥 아예 독자적인 다른 퍼즐로 보여. 전혀 연관돼 있어 보이지 않아. 뭐야 이건? 포탈! 포탈이다. 그럼 아래로 가면 위로 나가나 저기서? 저기서 아래로 나가네. 포탈이라니.
파란색, 주황색이야. 잠깐만, 저거 어떻게 먹어, 그러면? 반대로 나가면 되나? 안 되네? 아, 이렇게! 아, 포탈 입구가 둘 다 있네요.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절로 나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조졌네.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렇게 했다가, 이거 먹어주고, 일로 가서, 이거 닿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 응? 이거 끝 아닌가요? 족밥이네. 이거는, 어우, 주황색으로 들어가면 주황색으로 나올 것 같아. 어, 포탈이 두 개야.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본 포탈은 두 개는 아니었어. 두 개는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이었다고. 주황주황, 파네 하늘은 없었어. 어, 헷갈려. 일단 일로 가지고. 어, 저기 저 파란 색깔로 나오려면 일로 들어가야 되지. 와, 가로는 가로, 세로는 세로끼리. 뭐야? 아, 또 있어? 저기로 들어가려면은, 아, 잘못 나왔다. 일로 나가야 되네. 뿅. 머리 아프다, 진짜. 와, 이게 1,100원짜리 게임이에요, 근데.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이건, 이거 포탈을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로 들어왔다, 들락날락 하면 되네. 이쪽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거는, 뭐야. 설마, 잠깐만! 퍼즐이 두 개 나뉘어 있어. 근데 포탈 연결되어 있어. 오, 지저스. 오, 지저스. 이것도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아래로 들어가면 오른쪽 포탈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건드린 다음에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 이런 게임 좋아. 근데 이렇게 재밌어. 일로 들어간 다음에 일로 나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케이. 그쵸, 반복되는 거 그거 나오면 진짜 헬인데? 이거 뭐냐? 뭐야, 제자리로 왔어. 뭐야? 갇혔다! 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갇혔어! 내보내줘! 갈 데가 없는데? 어? 뭐야? 어? 왜? 왜? 왜 나와줘? 왜지? 왜? 잠깐만, 테두리 없어졌다. 어? 다음 안 돼. 설마. 설마 이 세상은 반대 세상인가요? 반대로 세상이네요. 거꾸로 하는 날. 반대로 하는 날. 난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난 징징입니다. 어서오세요, 징징씨. 감사합니다, 징징씨. 저 에퍼셔 사이언스 아닌가? 뭐야, 이거. 저게 뭐지? 히오스? 아, 설마! 시공의 폭풍인가, 이거?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 어, 뭐야! 왜 들어가졌어! 가두면 되는 거야, 그냥? 어, 뭐야! 설마 깬 건가요? 에이, 설마! 어,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 자, 지금 하면은 카드 뒷면이 무료! 20가지 영웅이 공짜! 뭐야? 끝났, 아, 진짜로? 네, 딱 1,100원어치 게임이네요. 딱 1,100원어치 게임이었어요. 어쩐지 사더라고. 결국 시공의 폭풍도 들어왔구만. 자! 오, 잠깐만! 근데 도전과제 하나 더 있어, 지금 근데. 뭐지? 왜? 아, 시작이 다야? 민맥서가 뭐야? Beat every level using the minimum number of moves. 아! 가장 적은 수로 이 게임을 움직이면은, 히든 엔딩을 볼 수 있나 봅니다. 히든이 아니라 히든,
그 도전 과제. 1100원이구만. 네. 1100원입니다.